장마철이고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못 나올 줄 알았더니 장마철에도 이렇게 해가 쫙 구름은 많이 꼈지만 해가 짱짱 비칠 때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애들 데리고 밖에 좀 나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이제 큰 물이시기 때문에 상류에서 팔당이나 청평에서 댐을 방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불었어요. 한강물이 많이 부른 데다가 이제 어제 비가 와서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데 급사 바다에 파도 치듯이 지금 물이 막 철렁철렁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녀석 한번 물이 어느 정도 속도로 흐르는지 한번 이 녀석을 한번 직접 물속에 넣어서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치는 게 물살 치는 게꼭그 바다에 파도 치는 것처럼 아주 무섭네요. 이렇게 요즘 막 물이 휙휙 돌면 무섭죠, 사람도. 근데 이제 덧붙여서 작년 한강 괴물이라고 텔레비에 나왔던 괴물입니다. 바로 이게 자, 쓰레기를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펜스인데요. 이게 지금 위에 보면 뿔이 난 것처럼 이렇게 그 각이 졌어요. 저게 안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고 지금 노란 비닐로 만들어진 구조물인데 저게 이제 작년에 큰 물이 지면서 중간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저쪽 가로등 위까지 물이 차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사 무슨 뭐 괴물처럼 철렁철렁 흔들리니까 뭐용 같지 않아요? 용이나 뱀 같지 않아요? 저게 만약에 물살에 흔들린다면은 용이나 뱀처럼 보이는 거죠. 한강 괴물의 실체입니다. 바로 요건데요. 요게 바로 안에가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요. 스티로폼 들어있고 이렇게 비닐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사이에 인터셉트에 가는 우리 202 공을 제 손에서 인터셉트에 가버렸습니다. 202야! 202야! 나! 202 나! 옳지. 자, 나. 오토, 웨잇, 쓰잇! 오토, 웨잇. 자, 202 녀석, 웨잇! 제가 지금 공을 저쪽에 던지면, 오토 있죠? 오토, 웨잇, 쓰잇! 오토가 뛰어 들어갈 건데요. 지금 강물이 무슨 흡사 바다처럼 아주 지금 바닷물 물결치듯이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진짜 무섭네, 무서워요. 지금 철렁철렁 저렇게 지금 하는데, 어우,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물결이 아주 진짜 무섭네요. 자, 우리 오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져와, 오토. 아유. 자, 오, 밀리는 거 봐. 뒤로 밀리는 거 봐. 뒤로 밀리네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트는 자 공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 녀석이 아주 머리가 좋은 게 공이 흘러내려올 걸딱 기다리고 있어요. 저 위치를. 자, 물살이 아주 세서 걔가 지금 노트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쪽으로 막 흘러내려갑니다. 지금 물살 무섭네요. 자, 그러나 우리 노트는 아주 가뿐하게 올라옵니다. 날이 좀 습하고 더운데 물속에서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하고 나온 거죠. 자, 아유, 이 녀석. 자, 길을 가져와.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강 물에 대해서 지금 장마철에는 큰 물이시기 때문에 상류에서 방류를 하고 또 특히나 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지금 상당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오토가 지금 밀려버릴 정도니까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물이 지금 치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강 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